사실 우리 동남아는 지금 우리 필리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필리핀 동남아하고 미국에서는 사실 엄청난 태풍이 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태풍. 얘기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제가 왜 자주 보는 그 잡지 있죠? 과학 잡지. 아, 그... 네이처. 알죠? 네. 네, 네. 그 잡지를 제가 보니까 되게 네. 재밌는 제가 논문을 하나 봤어요. 네. 어떤 거예요? 최근 30년 동안에 예, 허리케인, 그다음에 사이클론, 이 태풍에 관련된 이 통계 집계를 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가장 그 위치 있죠. 가장 예, 강력한 예, 예. 위치가 점점 이 위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북위도에 있으니까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상륙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가장 큰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정보를 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얘기하시죠. 네. 우선 태풍이 발생하는 북서태평양에서는 10년마다 53km씩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160km 정도나 한반도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것입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10년마다 62km씩 남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높은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그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태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태풍은 25도 부근에서 세력이 가장 강력해지는데요. 그런데 그 지점이 더 위로 올라온다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기존보다 좀 위쪽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뭐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은 태풍의 피해는 줄지만 강수량도 아주 줄기 때문에 가뭄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좀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태풍이 가장 강력한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